늘 어려울 때 준엄한 죽비를 내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신 효림 스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혁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면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이 잠들면 요괴가 눈을 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검찰은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리고 요괴가 되고 있습니다. 죄지은 자를 수사하라고 하니까 국민이 준 권력으로 죄 없는 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자고 했더니 개혁하자는 사람을 향하여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고 했더니 적폐들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규탄은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아주 짧은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좋은 시는 아니고 저보고 자꾸 올라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시나 하나 낭송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서 시를 하나 적어갖고 왔습니다. 검찰에게 너희는 끝내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이냐? 국민이 주고 국가가 임한 권력으로 수많은 범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은 너희는 또다시 우리의 개혁 의지를 조롱하느냐? 개혁은 어둠을 밝히자는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어둠을 자청하는 것이냐? 어둠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는 것, 너희는 스스로 밝아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너희를 이대로 두고는 개혁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가장 현명한 방법, 촛불로 너희의 사악한 어둠을 밝히려 한다. 아, 감사합니다. 혜림 스님. 다시 한번.